우리는 보통 1분 동안 15번 정도 숨을 쉬는데요. 그동안에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양이 무려 6.8리터나 된다고 합니다. 이 물병 4개가 넘는 양을 1분 안에 호흡한다는 거죠. 그런데 동물마다 숨쉬는 양과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? 한 번 숨 쉴 때 사람은 약 4에서 5초, 개는 0.6에서 0.7초, 거북이는 20초가 넘게 숨을 쉰다고 하는데요. 천천히 숨 쉬는 게 바로 거북이의 장수 비결이라고 하네요. 오늘은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는 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가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 두 개가 있습니다. 바로 심장과 폐인데요.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만을 골라 혈액에 전달해주는 폐는 심장을 둘러싸고 마치 보호막처럼 펼쳐져 가슴 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. 그 길이는 약 25cm로 꽤 큰 크기인데요. 그렇다면 무게도 그렇게 무거울까요? 아닙니다. 폐의 무게는 약 1kg 정도로 크기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요. 그 이유는 바로 폐 속에 있습니다.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기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얇은 공기주머니로 가득 차 있는 거죠. 그 모양은 마치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와도 같은데요. 허파과리라고도 불리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들, 즉 폐포는 한 개에 0.1에서 0.2mm 크기로 폐 안에 무려 3억에서 5억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폐에 폐포가 잔뜩 있는 이유는 공기와 혈액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인데요. 무수한 폐포들의 겉표면은 모세혈관이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.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공기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모세혈관 속 혈액은 갖고 있던 탄산가스를 폐포해주고 폐포에 있던 산소는 다시 가져가는 거죠.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기침이 나는데 이때 간혹 피냄새가 날 때가 있죠. 그게 바로 폐포의 모세혈관이 손상됐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여러 이유로 폐가 손상되는 질환에는 폐암, 폐렴, 천식 등이 있습니다. 폐암보다 더 많은 폐질환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이 병 때문에 10초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할 만큼 아주 위험한 만성 폐질환입니다. 폐에 염증이 생겨 숨이 차고 폐 기능이 저하되는 이 질환은 흡연이 주요인입니다. 감기와 상관없이 늘 가래와 기침이 잦고 숨이 찬 게 특징이죠. 폐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전문가들은 생활습관 몇 가지를 수칙으로 발표했는데요. 금연과 함께 운동을 추천하며 면역력과 습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은 폐렴 등 각종 합병증이 위험하기 때문이죠. 또 원래 폐 속은 축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너무 건조할 경우 폐가 손상될 수 있으니 습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외에도 흡연자는 1년에서 2년마다 폐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. 좋은 습관이 곧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.